서울가요대상 1차 투표 마감. 임영웅 4개 부문 1위. 서울가요대상 1차 모바일 투표 1위는 가수 임영웅이 차지했다. 지난 12월 6일 정오부터 2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가요대상 공식 투표 앱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결과 임영웅이 176만 8,865표 22.85%로 본상 팬투표 1위를 기록했다. 김호중이 131만 6,525표 17.01%로 2위를 기록하며 임영웅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강다니엘이 48만 표 6.33%로 3위, 방탄소년단 진이 45만 표 5.88%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 부문 경쟁도 치열하다. 템페스트가 10만 7,809표 27.41%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라펠루스가 6만 5,954표 16.77%로 2위, 르세라핌이 5만 5,329표 14.08%로 3위, TNX가 5만 3,093표 13.5%로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케플러, 비비지, 뉴진스, 엔믹스, 빌리 등이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국내 팬 투표 100%로 선정하는 인기상 부문에서도 임영웅이 54만 1,348표 52.58%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며 1위에 랭크됐다. 2위 31만 8,903표 30.9%를 얻은 김호중이, 방탄소년단 진이 3만 406표 2.9%로 3위를 차지했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한류 대상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엑소, 수호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방탄소년단이 39만 4,136표 38.61%로 1위에 올랐고 엑소, 수호가 39만 2,440표 38.46%로 2위에 오르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그 뒤를 방탄소년단 진, 임영웅, 김호중 등이 잇고 있다. 임영웅은 트로트 부문에서도 69만 109표 41.83%로 1위를 거머쥐었다. 영탁이 55만 8,553표 33.86%로 2위에 올랐다. 임영웅은 OST 부문에서도 81만 9,275표 52.54%로 1위에 오르며 총 4개 부문, 본상, 인기상, 트로트 부문, OST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한편 발라드 부문에서는 시간의 지평선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윤아가 8,753표 80.7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차 투표는 27일 낮 12시에 시작해 2023년 1월 1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2차 투표 결과를 50% 적용 합산된다.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은 2023년 1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크스포 돔옛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